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인물 초대석. 자, 오늘은 제가 특별히 힘을 좀 써서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초대했습니다. 누군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먼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협업진흥협회 회장 윤은기입니다. 아, 현대사회는 융복합의 시대입니다. 아, 융복합 시대에서는 서로 다른 장점, 강점, 그리고 전문성을 결합하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 초대석, 오늘은 한국협업진흥협회 윤은기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아,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강의하시느라 정말 바쁘신 분을 울산에 초대하기도 정말 어려웠습니다만은. 네,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뻔히 알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자, 첫째는 뭐 저 이용식 선생님과 제가 방송도 예전에 많이 또 했었죠.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예. 아, 울산에서 좋은 방송을 하신다고 해서 이제 만나 뵈야 되고, 예, 예. 그다음에 온 길에 방송도 하지만 또 좋은 친구들 예. 몇 분 만나려고 겸사겸사 이렇게 왔습니다. 자, 윤은기 회장님 하면은 다들 TV에서 많이 봤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오랫동안 이제 텔레비전 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라디오 프로그램 한 뭐 KBS 한 10년 이상 했으니까 10년 했죠. 예, 너무 매일 좋죠. 프로그램을 네. 하고. 또 작은 대학교 총장도 하고 예. 또 공직에 가서 공무원 교육원장도 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방송 강의 집필 책도 한 20여 권 썼죠. 어휴. 그러니까 뭐 지금도 신문 칼럼도 쓰고 강의하고 아유. 뭐 청년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워낙에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호칭과 별명도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이제 협업진흥협회 회장. 그렇죠.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장 했으니까 그때 만난 분들, 공무원들은 저보고 원장. 원장. 또 대학교 총장 했으니까 학생들은 총장. 총장.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에 그 시테크란 책을 써서 강의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 별명이 유명했는데 시테크 박사. 박사. 요새 협업을 하는데 협업을 이제 영어로 콜라보라고 하니까. 콜라보. 요새는 미스터 콜라보. 콜라보. 근데 별명이 몇 개예요? 그러면은 말이죠. 예. 한국협업진흥협회. 협업진흥협회? 단체 이름이 좀 생소한데요. 예. 그거 설명 좀. 자, 협업, 이제 지금 현대사회가 협업의 사회라고 하는데 이제 콜라보 제품이 많잖아요. 요새 그렇죠. 보면.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연결이 되는 세상, 정보화사 이후에 그러니까 제품도 서로 다른 걸 연결해서 또 다른 제품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서로 강점을 연결해서 새로운 또 마케팅이나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강의하고 자문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뭐 검색을 해보면 협업이나 콜라보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확산시키는 역할을 그동안 한 10년 정도 해온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울산 시대와는 어떤 멋진 협업을 펼칠 계획이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운 정말 서로 주요한 네. 시간을 냈기 때문에 오늘은 청어 이야기를 해야겠다. 청어. 남들한테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청어를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겠습니다. 청어는 생선 아닌가요? 어, 등푸른 생선이 청어인데 고등어랑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고등, 그렇죠. 고등어 비슷하게. 그런데 네. 제가 얘기하는 청어는 뭘 줄인 거냐면 네. 청년처럼 사는 어르신. 청년처럼 사는 어르신. 그 깊은 뜻을 모르고 청어라고 해서 그거 과미기가 떠올랐죠, 금방. 요리하는 방법을 오늘 가르쳐주는 줄 알았더니 청년처럼 살아가는 어른. 어르신. 이야. 나이가 70, 80, 90, 10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젊고 그리고 신체도 건강하고 그리고 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지를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은 사회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이게. 다행히 우리나라에도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청어 같은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갑자기. 그래요? 아, 뭐 김영석 교수님 어때요? 지금 3세, 104세신데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초청을 해서 강의를 들어봤거든요. 아, 정말 감탄했어요. 왜냐? 연세가 많은 분들은 과거는 정확히 기억하지만 최근 정보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 김 교수님은 요새 돌아가는 걸 정확하게 옛날 거하고 융합시켜서 명료한 강의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박수를 쳤죠. 정말 청어. 청어
100세 넘어도 청어가 가능하다. 야, 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청어라는 별명을 못 듣고 보고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 보고. 내 몸매 때문에. 예. 아, 그런데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7kg 뺐습니다. 아. 야, 이거 비밀인데 이걸 노출하네요. 아, 예, 예. 7kg. 앞으로 3kg 남았습니다. 뭐 사위욕 이렇게 저 방송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자, 그럼 넘어갑니다.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도록 예를 들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청어 같은 인물을 꼽는다면은 자, 그 중에서 어떤 자,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온 국민이 다 아시는. 네. 100세 넘으신 김형석 교수님. 김형석 교수님. 자, 그리고 이제 저도 KBS 방송을 오래 했지만 김동건 아나운서님. 김동건 아나운서님. 아, 뭐 야. 지금도 목소리 뭐 그대로예요. 가요 무대 지금 몇 년. 그렇죠. 그 모습 그대로예요. 기네스북 그대로. 그냥 만나면 밥 사주고 내 밥 세 번으로도 먹었어요. 자, 그다음에 저 가천대학교 이길려 총장님. 이길려 총장님. 90입니다. 90. 90. 근데 한 달 전에 아, 저 바빠 한번 시간 있으면 놀러 오세요. 그래서 이제 아, 하실 말씀이 있는가 보다. 올해 책을 내셨는데 책이 너무 좋아서 제가 서평을 좀 썼거든요. 이게. 예. 그랬더니 이제 부르시더라고요. 이제. 예. 갔더니 기가 막힌 얘기가 뭐냐면 연세가 90이신데 저한테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잖아.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뭐야. 그다음에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교육 훈련은 어떻게 바뀌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그 가천대 연수원이 하와이에 있는데 내년에 같이 가볼까? 말씀하시는 거에 70% 이상이 미래 얘기입니다. 미래. 이야. 그 미래에 관한 얘기를 하는 분들이 청어예요. 그런 분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한 보름 전에 학생들하고 저 싸이의 말춤 추는 거 나왔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예. 아,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이 청어예요. 연세가 지금 어떻게 되죠? 90. 90이시죠? 90인데 제가 보기에는 말춤이죠. 말춤인데 뭐 40대인지 50대인지 모르겠어요. 허투루 봐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리고 또 뭐 이순재 선생님도 아직 쌩쌩해. 이순재 선생님은 대본을 그 연세에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런데 대본 다 외워서 연극도 드라마 다 하시잖아요. 이순재님. 이순재 대발이 아빠. 그렇죠. KBS 간판 김동건 아나운서가 생각이 납니다. 네. 개인적으로 두 분과 인연이 그럼요. 그렇죠?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잘 아는 분들인데 김동건 아나운서님은 제가 이제 KBS도 많이 배웠지만은 어떤 단체에 이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같이 거기서 이제 임원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 늘 긍정적이고 재밌고 그리고 항상 보면 후배들 밥도 사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런 분들이 후배들한테는 좋은 롤 모델입니다. 기감이 되죠. 그럼요. 좀 멋지게 이렇게 사셔야죠. 가요 무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20년 더 하실 것 같아요. 20년 후에 저한테 물려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저는 어떤 것 같습니까? 윤은기 회장님이 오실 때 저는 청어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복처럼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자, 근데 전에 이제 방송국 저도 KBS 방송할 때 그때 자주 뵀었는데 요새는 이제 텔레비전에 사위하고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예. 근데 처음에는 사위는 신세대고 아, 약간 꼰대처럼 돼서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을 감을 가졌었는데. 처럼이 아니고 꼰대였죠. 네, 처음에. 그러더니 점점 소통을 하더니 요새 보니까 콜라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딸을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걔가 그분께서 필요하시더라고. 그렇게 딱 그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게 바로 청어예요. 바뀔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래요? 사실은 저 둘이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이게. 제가 사위하고 비슷해요? 저하고 비슷하잖아요. 아니, 시청자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둘이 나이가 45이세요? 하여튼 딱 1년 차인데 다행히 둘 다 그래도 젊게 살고 있습니다. 아, 젊게 살고 있는 거죠. 강의 활동은 처음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종합역상사에 다니다가 네.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어느 날 읽었더니 제3의 물결? 예, 엘빈 토플러의 네. 이제 인류 전체가 정보화 사회로 바뀐다. 이 신문명을 받아들이면 번영하고 아니면 몰락한다. 그런데 우리가 100여 년 전에 산업혁명을 놓쳐가지고 골병 들었잖아요. 나라가 그렇죠. 조선 말기에. 야. 청년 시절에 이걸 읽으니까 안 되겠다. 그냥 사표 내고 퇴직금 받아서 내가 지금부터 정보화 사회를 연구하겠다. 그리고 연구해서 하여튼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나는 한국의 엘빈 토플러다 이렇게 생각하고 1983년에 나와서 여의도에다가
정보연구소라고 차린 거예요. 연구소를 그러니까. 여의도에 차리셨죠. 네, 예, 18한 예. 나이에. 회장님 또한 제가 딱 느낌이 바로 청호가 누구냐면 회장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뭐 강의, 강사, 뭐 이렇게 업무에 져서 집필까지 또 하고 계시고. 체력적으로는 힘들지 않으세요? 체력적으로. 아, 관리는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성격이 굉장히 좀 낙천적,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잠을 무지무지하게 잘 잡니다. 잠을. 그래서 이제. 요즘도 잠을 잘 잡나요? 무조건 이제 11시, 12시 자고 아침 6시 정도 깨는데. 11시, 12시요? 11시, 12시 사이에 자고. 근데 제가 한번 이제 대학병원에 체크를 했더니 오래 전에 암 소견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또 뭡니까? 대학병원에서. 그랬더니 다시 검사하자. 그 두 번째 조직검사 했는데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와이프하고 같이 갔었죠. 그 두 번째 그러고 보니까 와이프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울고불고 정도가 아니죠, 지금. 그런데 저는 뭐라 그러냐면 자자고. 그랬더니 자자는 와이프가. 자자는 뜻이 뭡니까? 아, 일단 자야 내일 방송, 생방송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하니까 아, 자자고. 그것 때문에 자자고 그랬습니까? 네. 그랬더니 와이프가 지금 잠이 오냐고. 그렇죠. 아, 그래, 일단 자야지. 그럼 밤에 내가 치료를 받겠나?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잤어요. 그런데 자고 있는데 누가 두드려 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 3시쯤 되는데 와이프가 흔들어 깨가지고 보니까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이 오냐고 지금.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얘기했죠. 일단 자자고 일단 알았으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제 암이 아니더라고요. 오진? 이제. 오진이죠. 그런데 그때 와이프가 이제 알아본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하여튼 자는 데는 이게 신이구나, 신 자는 데는. 그 지금도 뭐냐면 이제 저녁 때 와이프 좀 얘기하다가 어쨌든 자자 이제 지금부터 그런 소리 나오면 저는 길어봐야 5분입니다. 그냥 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 쓰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을 쓰면은 방전이 되잖아요, 이게. 방전이 되죠. 그럼 반드시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해. 인간한테 최고의 충전은 바로 과학적, 의학적으로도 잠이라고요. 아, 잠을 자야 돼. 잠을 자야 돼, 잠을. 잠을 잘 못 자. 잠은 아름답다. 잠은 중요하다. 그리고 잠에 대한 자기 체면을 걸어서라도 자야 돼요. 잠을 자야 된다. 잠이 보약이다라는 걸 체면을 걸고 자야 돼, 자야 돼. 그러고서 계속 그걸 되새기면서 보면 새벽 5시야. 자, 그런데 저 제가 이제 학부에서 심리학 공부를 했는데 뭐 애기 재울 때 엄마들이 참 뭐 잼잼잼잼 이렇게 하잖아요. 자전거도 불러주고. 네. 인간은 어떤 언어가 딱 들어가면 그 언어에 맞춰서 신경세포가 그쪽으로 움직이고 아~ 동작이 또 따라해요. 그렇습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러니까 잠잠자 다 치면 복잡하게 걸 것도 없어요. 잔다 잔다 이것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팍 자는 거예요.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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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잔다. 자, 이 한 번뿐인 인생, 더 멋지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과 용기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청어, 윤은기 회장님, 아직까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으실 건데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낼 계획이신지 한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네, 평생 살아온 게 뭐냐면 한 박자 또는 최소한도 반 박자 미래를 보면서 살자. 앞으로 미래를 보자. 그러니까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 당연한 거죠. 자, 소위 말하는 지금 제4차 산업혁명인데 조만간 끝나요, 이것도. 그럼 5차 산업혁명은 뭐가 될까? 그 다음에 인공지능을 전문가들만 다루다가 이제는 뭐 스마트폰에 앱을 깔고 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생활화까지 돼 있잖아요, 이게.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5차 산업혁명은. 그 다음에 어제도 우주항공포럼을 제가 갔다 왔는데 네. 미 우주군도 참여한 건데 제가 아내한테 4년 전부터 뭐라 그랬냐면 우리 죽기 전에 우주관광 한번 갔다 오자. 그랬더니 아내는 불가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왜 불가능이냐? 과학적으로 다 나와 있고 나도 세미나 다 참여해봐서 내용 갖고 있다고 정보를 얘기했더니 아내 얘기는 기술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비싸서 못 갈 거라고. 그때 우주관광 티켓팅을 했는데 4년 전에 수십억이라고 그러더라고. 250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전에 얼마로 떨어졌냐면 일주일 전에 6억 원까지 내려왔더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흥미진진한 게 우주시대가 열린다. 진짜로 우주시대. 우주 태양광 발전소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닷속에 공원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나와 있는데 과거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집집마다 컴퓨터가 한 대 이상씩 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80년 후반, 90년 초반에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가전제품도 아닌데 왜 집으로 들어와? 그 비싼 게, 그 등치 큰 게, 업무용이.
근데 지금 보세요. 가정마다 한 대씩이 아니고 방마다 한 대씩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애들, 아빠들 다 있어. 다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생각보다 더 빨리 다가온다. 야. 이런 거 연구해서 책 쓰고 강의하고 이게 저의 보람이죠. 맞아요. 그 얼마나 지금 가슴이 뛰겠어요, 지금. 앞으로를 생각하니까. 네. 참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우주여행 제 아내랑 가면은 아내가 창문 열고 잠깐 나갔다 들어오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우주로 이렇게 나가면 문 걸을 것 같아. 네. 정신 차리고 들어오라고. 왜냐? 운동을 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안 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하고 버텼잖아요. 근데 이제 운동도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심신이 다 건강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뭐 멘탈도 중요하지만은 걷는 거 열심히 체력. 걷고 있어요. 예. 예. 자, 울림 있는 멋진 말씀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나침반이 되는 그런 활동 많이 펼쳐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주 좀 뵙겠습니다. 울산의 시민 여러분들을 예, 자주 와요. 자주 와주시기 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다면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